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르시는 분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 관리가 예전보다 좀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장마 져가지고 습도가 높고 기온도 높고 그래서 운동도 하기 어렵고 저녁에는 뭐 덥고 해서 오히려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이제 7월 달에 들어오면 이제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 되면은 우리 환자분들 들썩들썩이죠. 그래서 외국 같은 데 이제 여행을 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멀리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아주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가 물어보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아주 고도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은 압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시간 비행기 안에 있었을 경우에는 수면에 장애를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면역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우리 생체 리듬이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가까운데 단거리 이런 경우는 뭐안 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단거리 정도는 뭐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한번 정도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거리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여름철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암환자분들에게 그 여름이란 계절은 좀뭐 치료를 하는데 좀 좋은 계절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계절일까요? 예를 들어서 겨울하고 여름하고 비교를 한다면 여름이 낫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암 환자는 체온이 높아야 돼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더 여름보다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름에 우리가 체온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기진맥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더운 여름이나 또 아주 추운 겨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을 관리하는 데서 좋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약간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봄이나 여름이 내 면역을 위해서는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죠.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뭐찬 음료, 뭐찬 커피, 그렇죠. 뭐 과일도 이제 냉장고에 시원한 거 먹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암 환자분들에게 어떨까요? 찬 부분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리가 찬 부분은 자율신경, 보면은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물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요. 그래서 긴장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찬 것을 많이 마시거나 또 우리가 이제 아주 추운데 여름철에 더우면은 에어컨 키는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그 어떤 음료수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먹는 적당한 온도는요, 미지근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너무 뜨거운 것도 별로고, 너무 찬 것도 별로고, 미지근하게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지금 현재 그 이제 암 전문 병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제 병원 원장님의 입장에서 뭐 특정 계절에 뭐 환자들이 더 많이 온다든지 이런 계절적인 수요도 혹시 있나요? 이제 이게 그 1년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씩 편차는 있어요. 편차는 있는데, 대개 우리가 환자들이 관리하기가 힘든 철에 병원을 조금 더 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때가 오히려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관리가 사실 이 체온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기 어렵잖아요. 밖에 나가서 추워서 못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겨울철이고, 또 이제 몸이 이제 좀 풀리는 봄이나 이럴 때는 바깥으로 많이 나가니까 병원에 환자가 그때는 좀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그 기온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겨울철이 좀더 우리 환자들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오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이제 병원에 처음 이제 와가지고 원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환자분들이 좀 많이 묻는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우리 일단 환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은 먹는 것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암 걸리고 나면 본인이 무슨 뭐 수술이나 항암, 뭐 방사선 이런 부분은 자기 결정권이 없잖아요. 네.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에 뭔가 잘못됐던 부분.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것 같다. 이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은 첫째로 가는 게 환자들이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들이 당황해 하는 게 뭐 책 한 권 보면은 이게 좋고 이게 안 좋고 쫙 나와요. 네. 두세 권 보고 나면 뭐가 좋은지 몰라. 네. 이게 어떤 하면은 뭐가 좋은데 어떤 하면 네. 안 좋고 막 이 혼동이 되다 보고 그다음에 책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사한테 와가지고 네. 음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잘 많이 물어보는 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네. 예? 막 불안하고 예? 암이라는 병 자체는 사실은 약간은 앞에 받지 못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네. 예? 본인이 판단을 못 하니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예? 일단은 뭐 대학에서 해주는 수술 항암 방사선을 교수한테 맡기면 되는데 네. 그 외에 거. 내가 우리 또 면역이라든지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내가 5년, 10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암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원장님 처음 봤다 하면은 뭐 일단 저라도 내가 일단 뭐 먹을 거 잘못 먹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많이 먹었나 뭐 이런 거 뭐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나 이 생각이 처음부터 들 것 같고 내가 좀 운동을 게을리 했나 이런 그렇죠. 생각 좀 있을 것 같고 뭐 세 번째는 내가 이제 뭐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신경 쓰는 게 많았다거나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암을 좀 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되긴 하나요? 그렇죠.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음식인 것 같아요. 음식이 어쨌든 우리 몸에 발암물질들이 들어오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고 네네. 또 장이 나빴을 때는 우리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암을 이렇게 성장하는 암을 잡지를 못하면 그러면 음식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네. 이게 이제 암을 일으키는데 가장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또 보면은 스트레스예요. 네.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암 걸리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암이 잘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암이 새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몸 안에 발견되지 않고 커나오는 암 조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나중에 내 건 면역이 좋아지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게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암이 확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운동 네. 운동을 못해서 우리가 그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평소 때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이 야 내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게 암에 걸린 것 같다. 그렇죠. 예, 이래 가지고 막 운동을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죽자사자 운동을 해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네. 그 오히려 면역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운동을 이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네. 우리가 보통 운동하면은 뭐 한 시간 이내에 한 4km에서 한 5km 정도 운동을 하라고 이래 하는데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또 점심 먹고 나가서 운동하고 네. 또 저녁에 하고 그게 이제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기 때문에 운동만 잘하면 나을 거다. 근데 이 과유불급이라고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것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운동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